유즈 스테이트, 유즈 REF 둘다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얘는 뭐예요? UI랑 관계 있는 거, 얘는 UI랑 관계 없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랜덤도 매번 만들어질 필요가 없죠. 자, 이것도 어떻게 한다? 위쪽에다가 이렇게 해도 돼요. 얘는 파이널 써도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네, 얘도 지금 문제가 생겼죠? 그럼 콘스트 빼야 돼요. 자, 콘스트 안 빼고 싶어요. 이 녀석은 여러분 그럼 뭘로 만들면 될까요? 이 녀석은 유즈 메모자이즈드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네, 얘가 뭐냐면요. 이 녀석도 똑같아요. 이 녀석도 여기 있는 함수가, 그러니까 이 빌드 함수가 최초에 실행될 때 요게 딱한 번만 실행돼요. 한 번만 실행되고 그 다음부터는 얘가 계속 리턴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나오죠. 자, use state가 있고 use ref가 있고 use 뭐예요? memoized가 있는데, 자, 요거는 뭐예요? 값 변경 가능하죠. 이것도 뭐예요?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얘는 변경하면 뭐예요? 형식 빌드 메소드 재실행이 되고요. 얘는 뭐예요? 변경 시 재실행 안 돼. 그 다음에 유즈 메모자이즈드는 이건 뭐예요? 한번 만들면 변경 불가예요. 변경 불가니까 당연히 변경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겠죠. 자, 어쩔 때 써야 되는지 아시겠죠? 한 번만 만들고 딱히, 그러니까 빌드 메소드, 그러니까 랜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딱 만들고 나서 굳이 뭐 여러 번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감싸주면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성능 최적화를 한 겁니다. 됐어요.